기아자동차는 지난 2013년부터 사내 협력사 직원 1,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요. 이 가운데 여성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전현우 기자입니다.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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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소부터 제조 공정에 이르기까지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공정에 참여하는 사내협력사 여성 노동자는 90여 명에 이릅니다.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의 20%가 넘습니다. 하지만 이들은 기아차의 사내협력사 직원 정규직 전환에서 외면당했습니다. 기아차가 지난 2013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내협력사 직원 1,500명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근데 기아자동차 그룹에서 벌어지는 노골적인 성차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. 여성 비정규직 문제는 모든 여성의 문제이며 모든 노동자의 문제이다. 기아자동차는 정규직 전환 대상 직원 가운데 남성 비율이 높아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이런 비율도 그렇고 원래 여기 도로업체 직원에 계신 분들도 거의 다 남자분이세요. 그런 과정에서 이제 채용되다 보니까 나이나 특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직장 내 성평등 점수인 유리천장 지수가 6년 연속 꼴등을 기록한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